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저렇게 보이는 것도 물론 이제 편집에 의해서 저 모습이 더 이렇게 보이거나 같은 모습이더라도 더 이렇게 보이거나 뭐 다르게 보이거나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저게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약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장면에서도 처음에는 좀 제가 불편했었어요. 그 촬영이 끝나고 멜로디 혼자 치고 있을 때 다른 스태프들 막 치우고 아니 저 혼자 멜로디만 불고 맞아 눈치나 살짝 보고 뭐 도와줄까 막 이러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더더욱이 되게 대비되게 언니가 이제 뭐 하고서 이렇게 다 정리하는 그거를 굉장히 대비를 시켜준 거예요. 처음에는 조금 저렇게까지 대비를 시키면 내가 뭐가 되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생각이 있으셨군요.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. 오히려 이거를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를 좀 돌아보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. 그것도 어떤 그게 뭐 사실은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지 않았던 게 아니고 뭐 그게 맞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뭐 그게 되게 뭐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. 막 못됐다 배우라고 뭐 끝나고 뭐 놀고 도와주지 않고 이런다 다른 배우는 자기가 스스로 막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제 일이 아니니까 나도 그렇게 안 근데 하고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 장면에서 영주가 배우가 아니라 조연출이었어요. 그러니까 다 각자 할 일이 있었던 거고 왜 거기 그 감독도 호피한테 너는 너의 일을 다 했다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배우한테도 그런 거 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어쨌든 현장에 이제 촬영하는 동안에 열심히 하면 그다음에 쉬면 된다고 생각해요. 거기다 음악까지 들려주고 있는데 더뭘 말하겠습니까? 저는 전혀 그 대비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었고 게다가 촬영까지 계속하고 있었죠. 중간에 회클이 들어오긴 했지만 네,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맞아 나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편이에요. 저는 내 단점이든 장점이든 그냥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. 그게 만약에 정말 정말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반성해야겠고 내가 고쳐야겠다고 느끼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래 맞아 저좀 저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게 나고 나는 그게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. 그래 맞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 가는 뭐 마인드 컨트롤을 아주 많이 하셨네요. 오늘 보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였어요.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까 거대 말한 1차 편집 때 그렇게 보였거든요. 네. 저는 그냥 굉장히 열심히 사는 배우, 열심히 촬영하고 열려있는 배우로 보여서 배우는 점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친분